지난 4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를 기록했지만 과일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금사과, 금배라고 불리는데 사과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0%, 배가 102% 오른 걸 감안하면 이렇게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앞서 SN 뉴스에서 전해드린 이상기후는 농산물 생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벌마늘 현상 들어보셨죠? 잦은 강우로 인한 토양의 과습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과의 생산량 감소 역시 이상기후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월 30일에 한 말입니다. 농식품부가 제1 미션을 농산물 수급 안정으로 세울 만큼 이 부분이 쉽지 않은 요지입니다. 이런 기상 여건 등의 불확실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면서 옥수수나 콩의 선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 때까지 직수입 과일 공급, 할인, 납품 단가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날씨, 기상 이변입니다. 결국 이 지구 온난화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